알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해 또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또 가정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고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인내하였다. 인내가 또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은 거짓을 구별했다. 예. 그리고 뒤에 6절 말씀에도 너가 잘한 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우리 생명의 삶 옆에 이렇게 니골라당이 설명이 돼 있죠. 성도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며 방종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은 이단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수고하였던 것, 인내하였던 것, 또 거짓을 구별하는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절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구별했나죠. 3절에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무엇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인내와 거짓을 구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짓을 구별하고자, 진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수고와 인내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것이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무엇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구별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인내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인내와 거짓을 구별하는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짓을 구별한다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뒤처진 수고와 인내와 거짓을 구별하는 삶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 앞서 있는가? 혹시 그 사랑의 본질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 없다면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인내가 더 이상 인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의를 위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먼저 머물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시작되는 것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장애물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 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수고하셨고, 인내하셨고,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줬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사랑,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수고와 인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면 사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유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열매를 주세요. 생명나무 열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가 작은 소자에게 했던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감옥에 갇혔던 자 돌아보는 것, 병에 걸려서 있던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때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시 빠져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안하셨던 것은 5절의 회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곳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다시 사랑하는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죠.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이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환난을 경험했다. 가난을 경험했다. 모욕도 경험했다. 누구를 위해 환난과 가난과 모욕을 위해 경험했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환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가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 모욕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 초대교회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핍박을 벗어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욕을 벗어나게 될 거야. 은혜를 누릴 거야. 복된 삶을 살 거야. 그것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길은 환난의 길이 될수 있고 가난의 길이 될수 있고 모욕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바가 반대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깊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가난의 길을 걷는다, 모욕을 당한다, 어떤 의미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다양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핍박받으라는 거 아니고, 그냥 가난해지라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나가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얼마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가난의 길을 걷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생명이 빼앗겨지고 핍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환난의 길을 걷는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환난과 가난은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라 함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너는 부자다. 영적으로 풍성하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육적의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의 결단이 왔을 때 정말로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에 나는 환난과 가난과 모욕을 길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10절 같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당부하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견뎌내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도록 충성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던 분. 예,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예,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가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11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 영생의 놀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환난과 가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영원한 부요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문장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구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부러라도 환난과 가난과 모욕의 길을 선택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